이번 시간에는 매스와 어댑티브 컴포넌트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새로 만들기 위해서 컨셉츄얼 매스를 엽니다. 자, 다음과 같이 컨셉츄얼 매스에서 우선은 라인을 간단하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라인을 그리고 양식 작성을 하여 위로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자, 형태를 만들어줬을 때 divide surface를 통해서 표면을 분할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새로 만들기 위해서 family 제너릭 모델 어댑티브를 만듭니다. 제너릭 모델 어댑티브는 일반 모델 가변입니다. 일반 모델 가변에서 포인트를 찍습니다. 1, 2, 3, 4, 5, 6, 7, 8. 모든 포인트를 클릭한 다음 메이크 어댑티브를 만듭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1번부터 3, 4, 5, 6, 7, 8. 어댑티브 컴포넌트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스플라인, 스로우 포인트를 통해서 스플라인을 작성해 주죠. 한글 버전으로는 점을 이용한 스플라인입니다. 다시 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엔 선을 선택한 후에 양식 작성으로 면을 만들어 줍니다. 프로젝트에 로드합니다. 다음과 같이 1, 2, 3, 4, 5, 6, 7, 8번으로 면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 면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2개, 12개. 그 다음에 면에서 하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Create에 컴포넌트 누르시면 패밀리가 불러들여지죠. 1, 2, 3, 4, 5, 6, 7, 8번 하신 다음에 ESC로 끊어주시고요. 어댑티브 컴포넌트를 누르시면 리핏이 생깁니다. 리핏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복사가 되는 거죠. 자, 이거의 응용 버전으로는 형태를 만드실 수 있겠죠? 매스에서. 매스를 더블 클릭해서 자, 매스를 클릭하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포인트를 잡고 곡선을 만들어 줄수 있겠죠. 네, 포인트가 작아서 곡선은 만들어지지 않네요. 다시 만들겠습니다. 레퍼런스 라인으로 클릭, 클릭, 클릭. 그 후에 점을 이용한 스플라인을 만듭니다. 점을 이용한 스플라인으로 형태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로 포인트들을 보고요. 살짝 안쪽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점을 위로 올립니다. 표면을 분할하고 엑스레이를 꺼줍니다. 이 상태에서 Surface Representation으로 노드 클릭한 다음 Create Component 자, 그 다음 어댑티브 컴포넌트를 누르시고
리핏을 누르시면 들어가죠.